부산에서 오신 분, 뭐 전북에서 오신 분, 대구에서 오신 분,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희 가족 친한 기업도 많이 찾아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. 작년에 총 468건 정도의 콘텐츠가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올해도 잘 좋은 콘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성가족부 제18기 정책기자단 기자로 위촉합니다. 2024년 1월 30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수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여성가족부 파이팅!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올해에는 충북 경남 가족별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라인, 트위터, 인스타그램 서비스할 예정입니다.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시게 되고요. 기자님들이 모두 발행됐으면 그 모든 콘텐츠가 발행된 초반에 저희가 주제를 공지드릴 피드백을 드리면서 발행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역사를 가진 여성, 기동 여성 신청하겠습니다. 호주제 폐지 운동도 저희가 한번 협력기관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인지 만들겠습니다. 여성가족부에서 또 청소년 정책을 잘 소개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요.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그리고 성평등 교육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제가 기사를 쓸 때 이 가이드라인 보면서 꼭 열심히 기사를 작성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.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성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. 청소년 정책, 여성 정책, 가족 정책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정책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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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든든한 가족 여성가족부.